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3년 전에 진출한 팜 사업이 성장을 거듭하며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팜 사업 매출이 1억 6,360만 달러, 영업이익이 5,256만 달러에 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팜 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16년 첫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역대 최대 생산량인 20만 8천 톤을 달성했습니다. 정제된 팜유는 식품, 화장품,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작년 10월에는 GS 칼텍스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합작 법인을 세워 연간 50만 톤 규모의 팜유 정제유 정제 공장 신설에 합의하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.